내가 만든 소면. 아, 또 왔다, 왔다. 그 여자들은 여러분 가끔씩 가져오다가 왜 갑자기 막 서로 안고 막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대구 커피님.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국방을 오랜만에 또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무슨 설명을 해? 뭐? 응? 어, 왜 이거 하는지. 아! 5개월 전에 캐나다를 갔는데 말이죠? 레몬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레몬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국방이 성사되었습니다. 맞아, 맞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공판의 민박이라는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던데 근데 이게 금이한테도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예요, 저의 피해자. 저 진짜 연희 언니한테 레몬치킨 얘기 좀 그만 듣고 싶어. 편집자가 공포님 싫대요 그러는데 제가 유튜버라서 알지만은 이런 자막은 편집점을 잡은 거예요. 금이 귀로 들어가는 편집 들어갔습니다 방금. 그리고 제가 사이드를 만들 거예요. 유부초밥. 히히, 제가 먹고 싶으니까요. 너네가 내 요리하는 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알지? 몰라. 네. 잠깐만, 무슨 말이야? 이게 당연히 돌릴 것 같지. 뭔 소리야, 이게 바보야, 너? 언니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저 여름에 안 돌릴 것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만큼 요즘 컨텐츠에 투표를 많이 하는지 다 직접 사왔어요. 계란 2,900원이었고요. 고수 1,900원이고요. 양파 1,300원. 식용유 9,000원. 물엿 2,900원. 이향 2,400원. 다진 마늘 5,000원. 중력분 4,900원. 옥수수 전분 3,200원. 레몬 1,500원. 닭이 16,000원. 5만원인 거 나왔어요, 여러분. 비닐봉지 500원인가? 400원인가 그랬어. 아, 600원! 이거 600원! 레몬치킨에 레몬 하나 들어가는 거야. 사실 말이 레몬치킨이지 님들아. 그 레몬 향을 넣은 거라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야, 내 고수가 땅바닥에 있어, 여기. 아니, 레몬치킨에 고수가 뭐야? 너네 고수 안 먹어? 나 고수 싫어. 아, 금이 완전 하수네. 하하하하하하. 내가 고수 어디 있었어? 자, 오늘은 약간 요실하는 것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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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 자기소개 시리즈 머리부리입니다. 0828 옆에서 열심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땡. 짬. 유부초밥 만들 거예요. 저 레몬치킨 할 거라니까요. 0828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주겠어. 자, 첫 번째, 양파를 반으로 썰어서 이렇게 다져주면 돼요. 최대한 얇게. 아~ 할 줄 알지? 칼 잡아본 적 있어? 응. 진짜 알지? 응. 잘하면 안 된다. 눈이 존나 무서운데. 08에 다다다다다다다 다진 양파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래?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결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썰어야 돼. 보통 그렇게 쓰지. 아. 근데 요리를 공포님이 아니라 저분들이 하시는데 여러분 고든 냄비도 일일이 털거자 하고 양파 썰고 안 해요. 옆에서 이제 지휘를 하죠. 저 공든 냄비잖아, 공든 냄비. 자동사냥 지렸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자동사냥이야. 다들 빨리 움직여주세요. 선생님, 잘하고 있어. 뭐하라고요? 과일 껍질 까는 거 있지. 그걸로 처음에 좀 길게 나오게 한 다음에 이게 엄청 얇게 썰어야 돼. 다다다다다. 내가 할게. 혹시 닭 손질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할게. 양파만 썰어. 언니야, 그러면 너가 할 일이 있어. 소통해. 어느 정도로? 짧게. 잘. 오. 금이님보다 훨 나은데 누구랑 비교하면 실례죠. 금이는 쓰레기잖아. 오해야. 원한 친구 만큼. 어, 됐어.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금이가 하는 거 좀 봐주세요. 얇게 썰기. 금이야, 잠깐만. 자, 금이한테 장가갈 사람. 근데 돈은 존나 잘 벌. 나 아줌마 쓸 거야. 됐다. 이거 이제 못 썰어. 아, 너무 얇아서. 귀염둥이 연희가 이제 유부초밥을 만들 겁니다. 초밥인데. 괜찮겠지? 아, 뭐야 이게? 뭐야? 밥 돌렸어? 응. 아, 대 돌려드린다. 깜짝이야. 나, 와! 아니 김리장갑은 아니 얘나 금이나 다를 게 없어. 이게 근데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 잘하는데 많이 먹어. 둘 다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방법이 있어, 연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자, 나도 도와줄 사람. 저 먹을게요. 언니 여기 밥. 야, 연이야, 일로 와봐.
야! 너 풀린 거야. 아, 깨!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봐봐. 뜨거워지고 있는 건가? 바위보! 바위보! 하하, 병신!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니, 이거. 뜨거우면 어떡하냐. 니가 나 죽일라 그랬어. 아니,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냄비를 올려야 된대. 아, 무게를 감지하는 거구나. 근데 저도 사건 말세. 오! 운주야, 소리 나온다. 뭔가 지한다. 봉다야. 기름 잘 달궈졌는데 색깔이 담가봐. 안 뜨거워진 거, 가이, 말보. 씨발!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뜨거워. 이거 진짜 기져. 자, 그럼 일로 와서 일 더 해. 아가씨 여기다가 그 완벽한 치킨 반죽을 하나 만들어줘. 밀가루랑 옥수수 전분 넣으면 돼. 둘이 맞추면 돼, 비율. 형님한테 물어봐. 잘했어. 잘했어. 그치? 어, 우리 이제 치킨 만들까? 응. 한 컵. 껍질. 어. 하얀색 크다? 알지, 너지? 이거 보여요? 너무 많나요?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뭐? 화면에 안 보여. 한. 지금한테 보여주면 돼.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된대. 야, 꼬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 가만있어. 여러분 생각이 없어. 그냥 이제 밀가루 좀 더 맞는지 한번 손 넣어서 확인해봐봐. 뭐지? 아니 미안, 밀가루 없어. 아니 기름. 아니 내가 맞지 않았어. 식용시킨 것도 개웃겠네. 그릇을 몇 도냐고요? 몰라요. 다 10도? 밀가루 바닥에다 계란 하나 풀어줘. 이거 계란 몇 개 넣어? 다섯 개 넣어야 된다는데? 빈게토도 몇 개는 고명으로 써야 돼. 말해. 하나 더 넣으래. 너무 모자라. 반죽 많이 했네, 금이. 너무 맞아, 이거? 너무 묽대. 밀가루랑 이거를 반씩 더 넣자. 하나, 둘. 이게 치킨 반죽이에요. 우와. 그냥 물을 좀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도 되겠네. 근데 은근 괜찮아졌어. 괜찮아요? 다친 데 없죠? 너 때문에 지금 시청자들 눈이 다쳤어. 내가 만든 소면.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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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들은 여러분 가끔씩 가저러다가 왜 갑자기 막 서로 안고 막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부럽지? 자, 금 이리 와. 소스 만들어. 소스 네가 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끼야. 나 또 할 거예요. 막 귀 있는데. 자, 그림 소스 만들어. 뭐뭐 들어가는지 얘기할 테니까 이거 시청자분들하고 만들어. 물, 간장, 설탕, 레몬즙, 그리고 레몬 우리가 썰은 거, 레몬 썰은 거, 다진 마늘, 그다음에 후추. 어려워, 너가 해. 그리고 물엿 조금 넣어야 돼. 다 깨 시청자 들어. 자, 물, 간장, 레몬즙, 그리고 껍질, 다진 마늘, 그다음 물엿, 설탕, 간장, 그다음에 이제 전분 좀 넣어. 6%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1대1대1이라 그랬어. 1대1대1인지 어떻게 알아? 손잡이네. 아, 밀리고 간장이 옆장이고.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간장이 옆에서. 응? 간장. 다 된 거야? 왜? 짜? 셔? 평평하지 못해. 무슨 맛인지. 야! 물? 간장? 레몬즙? 레몬즙? 물엿? 설탕? 나는 너무 더워.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 감사해. 왜 시청자들이 같이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먹어봐. 오케이. 배잘 만들었어. 괜찮은데 너무 달다. 간장 조금이랑 레몬즙을 좀 더 많이 넣어봐. 왜 막 저런 소리가 들리지? 조금. 고구마는 이제 약간 반 스푼. 반 스푼 들어갔어. 쪼르륵 했는데? 얘들아, 너네가 한 반죽이 졸인데? 이건 일단은 너네가 열심히 만든 거. 튕긴 거 싫어요? 애들이 튕긴 게 거의 짱돌같이 생겼어. 던지자. 저는 이렇게 그냥 밀가루랑 반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히끼리 맛을 했어요, 그냥. 야, 근데 냄새 완전 쩔어. 맛있네. 앞에 있는 통닭찜이랑 별 다를 게 없는 냄새.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똑같아. 지금 장사 20년 한 사장님을 무시하는 게. 그 사람은 다르지 아무래도. 이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 이거 누구 코에 붙어? 이거 내 거. 네 거. 우리 어차피 다 못 먹어. 야, 손가락 봐. 와, 레전드 사건. 선생님, 여러분 그 철분이 몸에 좋은 거 알지? 미쳤다. 근데 분명히 간장도 넣고 설탕도 넣고 레몬즙도 넣고 다 넣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 근데 비슷하거든? 간장을 좀 많이 넣은 맛이야. 근데
그런 것 같았어. 와 정말 맛있겠다. 근데 이게 과자 이거 과자 뭐야 이거는? 배민 키고 있는 김금이면 개추? 무슨 소리세요? 뭐? 됐어. 밥 먹어보자. 뭐가 우리 반죽이야? 이게 우리 반죽인가? 이게 내 반죽. 뭐부터 먹어야지? 야 유부초밥부터 먹어볼까? 유부초 먹어야지. 유부초밥이래요 여러분. 연이가 만든 이렇게 사갔지? 민망 아니야? 소금을 좀 넣었으면 안 익는 했을 것 같은데 맛있는데? 그냥 유부초밥? 응 유부초밥. 먹어볼까 얘들아? 자 어떤 거부터 먹어요? 이거부터 먹을까? 이거부터?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떡해. 이거 왜 이렇게 쉬어? 원래 레몬치킨이에요? 근데 나쁘면 어 그 맛이 나는데? 응 근데 좀 맛없는 레몬치킨 이유 말이야. 나 배불러. 아니 오늘 한 끼도 안 먹어. 먹기 싫어. 아니요? 맛없다는 말을 착하게 말하고. 금이는 지금까지 연희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게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다. 입맛이 독특하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무슨 소리야 맛이 없다니까? 야 이게 조금 더 튀김이 우리가 먹던 레몬치킨에 가까운 것 같긴 해. 다른 튀김의 방식. 맛있어. 별로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빵 반죽이 나왔거든 님들아. 이거에서 조금만 더 터치하면은 맛 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울 가서 먹자. 아니지 캐나다 가서. 캐나다 가서 먹어야지 금이야 오라니까. 난 네가 결혼시켜도 안 갈 거야. 와 시키야 이거 너무하지. 아무튼 오늘 국밥 레몬치킨을 만들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이게 맛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거대한 이게 맛있었어. 얘는 뭔가 잘못된 맛이었어요.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쉽게. 나 궁금한 거 있어. 뭐야? 이거는 캐나다 언제 왔어?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니야? 아, 나 왜 또 보내려고 그래? 나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아. 0828 핑스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구커피님 별풍선 10개. 어, 야 근데 어떻게 배에 떨어졌냐 반죽이? 시청자분들이 울잖아 갑자기.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갑니다. 어디로 찾아갈게요.